내일장을 미리 좀 대비해봐야겠죠. 내일은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내일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3거래일째 하락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에코프로만 상승하고 있고 환율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내일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여전히 CPI를 앞두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네. 내일 밤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도 계속 이 흐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인플레 지표라든지 관련했을 때 하락하고 금리 인하 에 대한 가능성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CPI라든지 인플레 주요 지표가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하락을 시킨 주요 원인이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늘 특히 오늘 나왔던 이슈가 러시아에서 원유를 감산한다라고 하면서 원유 에 대해서도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 같은 흐름을 좀 불안감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거에 따르면 CPI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된다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여전히 중소형주 위주 테마성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로봇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일부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시장에서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픈에티 테크놀로지 같은 주요 종목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 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내일장에도 로봇 섹터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에너지 관련했을 때도 조선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흐름 좀 괜찮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흐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잠시 멈춘 사이에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는 건 조금 제한이 되고 있고 테마라든지 업종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 확인을 오늘 할 수 있는 시장의 단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순환매 돌고 있으니까 저희가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중에서 메타버스 섹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네. 오늘장에서도 솔트웨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됐을 때 메타버스 플랫폼 본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저도 좀 젊은 층에 속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변인들을 보게 됐을 때 SNS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약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본디를 활용해서 인증을 하는 네. 있다 보니까 이 인기는 좀 저도 체감을 많이 네. 했었거든요. 주말 사이에.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20대, 30대보다는 10대를 중심으로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네. MZ보다는 Z세대 그리고 일단 기성세대분들이 잘 알기가 어려운 알파세대를 중심으로 좀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냐고 보시면 싸이월드랑 비슷합니다. 네. 싸이월드인데 좀 메타버스 플랫폼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랑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 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냐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거기다가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슈에다가 앞으로 시장 성장성에 더해서 지금 같은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 MP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군들을 봤을 때 저번 주 좀 강한 상승을 나왔다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지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 섹터 테마를 좀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섹터로 뽑아주셨고 그러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좀 체크해볼까요? 메타버스 테마가 좋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네.
다른 네, 거 가져오셨어요? 네,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사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체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 에너지 중에서 해상풍력 관련주 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슈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했을 때는 기대감이 먼저 앞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먼저 앞서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 특히 수주 같은 경우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에 수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CS윈드? 네, 네. 네, CS윈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S윈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제가 다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수주량이 4분기부터 급격하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라든지 3분기 했을 때 수주량이 거의 2개에서 3개뿐이었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6건의 수주 공시가 나왔다고 보시면 약 수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약 두세 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정도에 실적이 좀 부진하, 2분기에서 3분기에 수주가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4분기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더하게 됐을 때 안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CS윈드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상풍력 관련했을 때 주가의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CS 베어링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윈드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해상풍력이라든지 했을 때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쵸. 거기다가 단위도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안정적인 걸 좀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CS윈드가 그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이 네.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CS윈드의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특히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만 8천 원, 20선 부근으로 했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원을 제시를 할 거고요.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S윈드 오늘 7만 1,300원의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 일단은 전고점이 한 8만 원 선 부근이었습니다. 요거를 돌파해서 8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관심 있는 테마나 섹터는 메타버스 쪽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내일 또 당장 우리가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는 오히려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CS윈드를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CS윈드까지 마무리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마감 전략 세워주시고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